자, 111번부터 120번까지 2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 강의를 통해서 자, 충분히 이제 익숙해지신 부분이 있죠. 아, 강의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자, 설명 방식은 이렇구나. 자,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 메모하시거나 자, 혹은 뭐 즉석 암기를 하신다면 더 좋겠지만 뭐 사람이니까 즉석 암기는 안 될 터이고 필요하신 부분은 암기를 또 하셔야겠고요. 또 필요하신 부분은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스탑 시켜놓고 저의 얼굴 모양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렇게 돼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스탑 시켜놓고 어떤 얘기인지를 생각해보고 납득하신 후에 자, 진행하시면서 강의를 보셔야 자, 아마도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조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1번부터 바로 다시 시작해보도록 합니다. ABCD의 선택지가 이건 품사가 어때요? 달라요. 자, 그리고 빈칸 이하에는 지금 personal reasons라고 하는 자, 명사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자, BC를 치우시고 자, 그러면 A 아니면 D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D 같은 경우에는 caused가 나와있으니까 caused가 동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뭐 분사로 쓰였겠죠. 근데 동사는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자, 여기가 지금 하나 나와있고 자, 동사가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make가 나와 있습니다. 아, 동사가 될 수도 있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겠어요. 자, 동사는 아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make가 사역동사로 쓰여서 목적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끔 만들다가 되면 자, 그때는 원형 부정사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형태는 동사랑 똑같이 생겼어요. 앞쪽에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를 make가 목적 보호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 만약에 ed가 없어진 cause가 ed가 없어진 게 아니라 d만 없어지는 거죠. cause가 만약에 등장해 있다면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유발하게끔 만들다.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장인데 ed가 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ed형을 자, 여기다가 쓰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D번도 소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형을 근거로 한 자, 그러니까 정통적인 어형을 근거로 한 품사찾기 문제는 아니었으나 결국은 품사찾기 문제였던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caused를 PP로 봐가지고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하면 유발된 이유 이런 거거든요. 유발된 개인적 이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또 말이 안 되죠. 목적어, 목적어를 두 개 취한 셈인데 자, 그렇게 되면 make가 수요동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somebody한테 뭐뭐뭐를 make가 워낙에 용례가 많은 동사이기 때문에 수요동사도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를 만들어주다의 개념인데 여행에게 이유를 만들어서 주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의미 성립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P로 보더라도 의미상 말이 안 되고 자 이것을 여러분들 동사로 보시면 더더욱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가 신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자 지금 정통적 방식의 어형 문제는 아니었지만 결국은 어형 접근과 품사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서질 수 있는 문제가 실제로 매 회마다 다섯 문항 이상은 된다는 거죠. 자,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A번으로 내봤고요. 여기에 이제 make는 사역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때는 하다의 뜻이죠. make가 행위명사를 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없던 행동을 만들어내다니까 그거 하다라 그랬죠. 그 멘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 여행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이죠? 바로 개인적인 이 원인들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due to는 여러분들 자, 덩어리로 한꺼번에 사용되면 전치사로 취급받는 수거가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11번엔 정답을 A번으로 가져가시고 자, 이 make 같은 동사가 이제 하나 끼게 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이하의 전개 과정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일일이 가능성들을 따져보는데 가장 많이 쓰는 가능성부터 여러분들이 자 따져가시면서 하나씩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쉽지 않아요. 메이크 같은 동사는.
자, 111번 넘어가고 112번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는 서로 다르죠. Nearly는 주의하셔야 돼요. Near 자체가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죠. 근방의, 근처에 라고 하는 뜻이 둘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ly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near만은 완전히 관련이 없죠. almost의 뜻으로 거의의 뜻이고요. quite은 꽤, 다소간. 미국 사람들은 꽤라고 쓰고요. 영국 사람들은 다소간이라고 써요, 주로. 그래서 꽤라고 하는 말은 양적으로 정도가 어때요? 오, 아주 적진 않은 거죠. 그런데 다소간은 조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상반된 뉘앙스를 미국 사람과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자, see로 가시면 early는 일찍, very는 매우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가 다 부사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어휘 문제로 접근을 해보고 풀어보니까, 자, 의학 전문가들, 자, 동의한다고 하죠. 자, 무엇에 동의합니까? 바로 대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묶는데, 아, 이것도 애매한 것도 생겼네. 자, 뭐가 애매한 게 생겼어요? making이 지금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자, 이 자리는 누구의 부사? 이렇게 묶어서, 자, making exercise a habit 에서 making을 수식하는 부사가 될 수도 있고, 요거는 지금 본동사의 앞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으면 본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해석을 어디에 걸쳐서 할 것인가가 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그런 부사자리이기 때문에 다 열어놓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가시면,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왜죠? 이게 지금 고수들의 눈인데, 자, 고수들이라면 지금 B와 D는 바로 지웠을 거예요. 앞에 있는 making을 수식하건 뒤에 있는 help를 수식하건 quite과 very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형용사와 부사 수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봐요? 정도의 부사라고 봅니다. 매우 덥다 이렇게는 얘기해요. 그런데 매우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매우 알아, 매우 생각해, 그죠? 안 되겠죠? 예. 자, 매우 말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의 정도가 어느 만큼이냐를 자세히 수식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자,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알아둬야 돼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이럴 때 써먹잖아요. 맞죠? 저 선생님은 왜 저런 거를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해줄까? 이유가 있죠. 저는 토익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제공하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제 얘는 지금 making을 수식해도 동명사를 수식하는 것이고 may help를 수식해도 동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의가 답이냐 일찍이 답이냐 자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부사는 누구를 수식하는 거죠? 얘를 수식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는 뭐예요? 일찌감치 목적어, 목적보호입니다. 자, 뭐를? exercise. 운동을 뭘로? 습관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일찌감치 운동을 습관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도와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도와줍니까? 바로 당신이 피하는 것을 도와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질병을. 언제죠? 자, 나중에 단계가 되겠어요. 인생의 나중 단계. 그러니까 결국 노년에 이렇게 합시다. 노년에 질병을 피하도록 요거 목적 보호죠? 그래서 앞에는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가 또 되겠습니다. 요것도 주목. help는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와 자, to 부정사를 둘 다 취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찌감치 자, 뭐가 되게 만들어요? 예. 자, 바로 습관이 되게끔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돼야 문맥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112번의 정답은 또 C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해석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드렸고요. 자, 자리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 해석하실 때도 그래서 일찍 도와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건 또 오류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동명사는 동사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 빈칸 자리로부터도 부사가 수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조상 아는 학생들이 정확한 해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13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는 모두가 다 동사가 아닙니다. 자, 빈칸은 동사 자리가 맞습니까? 자,
바로 요 자리에 동사가 나와 있네요, 지금. 됐죠? 그럼 빈칸에 동사가 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financial은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자, 선택지 중에 명사는 자, 바로 D번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답을 잘 썼기를 바랍니다. regulate는 참고로 control, 통제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 규제의 뜻이 되죠. 자, conference calls, 별표 두 개. 요거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화상회의 내지, 자, 혹은 뭐 전화회의를 우리가 conference calls라고 합니다. 자, 주제를 나타낼 때 보통 about을 많이 쓰는데 about의 격식체가 뭐라고 해요? 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n이 해석이 잘 안 되면 about으로 늘 하라고 하죠. 새로운 재정적, 그 재무적 규정 되겠습니다. 재무규정, 재정규정과 관련된 자, 그 화상회의가 자, 개최가 될 거다.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이에요. 됐나요? 자, 114번 가고요. 자, 114번의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또 수, 태, 시제를 또 따지라는 유형의 문제겠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변형이 된 것이 후 이하의 동사가 나오나 봐요. 후 이하의 동사가 나오는 것은 동의하실 수 있어요? ABCD가 다동사인데 그러면 뭘 따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맞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주격관계대명사. 주어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선행사와 중복되어져서 없어졌죠. 그 선행사와 중복되어진 명사 everyone 대명사 겸 그 다음에 접속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의 본질 아니에요? 따라서 이 동사의 주어가 숫자를 따지기 위해서는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를 따져야 하는데 그 동사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everyone이 되겠습니다. every가 붙으면 매 하나하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단수명사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단수의 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럼 단수동사 아닌 거 어디 있어요? 지우시죠. 됐나요? 자, 두 번째로 가시면 태로 가겠습니다. 수동태 있나요? 있습니다. 자, 지금 A번이 수동태예요. 자, jo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적어를 뒤에 달고 있으면 뭐죠, 여러분들? 당연히 능동이 맞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잖아요. 근데 자, fitness club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으므로 정답은 A번이고요. everyone이 여기에 자, join 하는 거예요. 가입하고. 그죠? 예. 뭐 합류하는 겁니다. fitness club에. 됐지요? 자, 그러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수와 태를 다 따져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여기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 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가 맞죠. 왜요? 바로 during the next 30 days가 됐습니다. 향후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시제상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안 되겠고요. 정답은 B번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바로 요 논리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라고 요거는 지금 앞쪽에 후가 끼어서 잠깐 복잡해졌지만 하나도 어렵진 않아요. 자, 문장의 그 주어가 everyone이라고 했을 때는 뒤에 everyone의 동사가 있겠죠. 누굽니까? 바로 이 녀석이 동사와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부터 시작해서 괄호로 묶어볼까요? 여기까지. 됐죠? 어떠한 모든 사람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피트니스 클럽에 합류하는 사람입니다. 향후 30일 동안 합류하게 될 자 그런 사람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eligible. eligible은 별표 3개. 자 eligible은 자격요건이 되는 적합한의 뜻입니다. eligible은 somebody를 설명하는 형용사라는 거 기억하세요. 어떤 절차 자체가 적합하고 적당하다라고 할 땐 쓸 수 없어요. 저거는 사람의 자격요건이 적합하거나 자 혹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씁니다. 자, 뒤쪽에 eligible 다음에는 자, 부사구가 잘 나와요. 어디에 적합한지. 자, 그때 for 플러스 명사가 나오거나 to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be eligible for, be eligible to 부정사는 여러분들이 아예 아주 자주 보게 되는 어구니까 통으로 외워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알겠죠? eligible은 동의어를 굳이 대드리자면 qualified와 똑같은 단어예요. qualified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답은 일단 나왔고, 자, 해석을 계속 이어나가던 중이었는데, 일리저블에 걸려서 막혔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향후 30일 동안,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체육관에 등록을 하게 될 사람들은 매 한 명 한 명당, 자, 적합하죠. 어디에? 바로 complimentary massage 이렇게 되겠습니다. complimentary는 여러분들, 자, 공짜의 그런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자, 원래는 compliment가 칭찬하다, 칭찬의 뜻이라 complimentary도 칭찬하는 그런 뜻인데 칭찬하는 마사지라고 하는 건 돈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공짜의라고 하는 뜻으로 굉장히 토익에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complimentary tickets라고 하면 초대권이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공짜 마사지에 자격 요건을 가지게 된다. 공짜 마사지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드리면 그냥 will join이면 will join이지 무슨 will be joining의 진행형을 썼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원래 미래 진행형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특정 미래 시점에 뭐뭐뭐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고 하는 동작의 진행 상태를 나타내지만 그냥 현대 영어에서는 어때요? 그 will be ing는? 그렇죠. 그냥 미래 시제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게 자세한 해석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도 참고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14번 마무리하고요. 115번 가겠습니다. 115번의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전치사 맞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일부 틀리신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별표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워낙에 거대한 그런 전치사들이기 때문에 뜻이 한 30가지 이상이죠. 여기서 지금 정의를 다 하고 간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 지금 요 문맥에서 어떤 전치사가 어떤 맥락으로 쓰였다의 포인트만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전치사가 어디까지 출제가 되느냐 너무 많아요. 한 7, 8가지, 10가지 정도의 뜻이 토익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안에서 요 안에 어떤 의미가 필요한데 요 안에 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전치사는 4개 중에 뭐냐 거꾸로 접근하도록 할 거예요. 자, organic cleans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leanser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세안제나 세제를 말하잖아요. 자, 유기농의 organic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ainbow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유기농의 세안제 혹은 세제는 오로지 사용돼야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에? 바로 hardwood, wood, 딱딱한 나무로 된 자 그런 마룻바닥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만 사용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대상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일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예요? 투죠. 여기에 사용된다 라고 해서 투에다 답을 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냐면 요거는 특별한 표현으로 be used to 다음에 명사를 쓰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수거로 쓰기로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be used to는 뭐죠? 익숙하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be used가 정상적인 수동태로 쓰여서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 전치사를 굳이 쓰자면 for를 써요. for. 절대 to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룻바닥을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만 되기 때문에 be used for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be used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얘가 이것에 익숙해요의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됐습니다. 만약에 근데 문제를 변형해 볼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applied가 나왔어요. apply에는 적용하다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cleanser가 이곳에 적용되고 활용되고 응용됩니다 라고 하면 다시 그때는 정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전치사 to가 들어가요. 근데 used도 당연히 used 뒤에도 to를 쓰고 싶지만 이미 to를 선점하고 있는 수거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우리가 for를 쓰는 거니까 be used for는 여러분들이 잘 또 외워두셔야겠습니다. 누구랑 대비해서? be applied to와 대비해서 잘 외워두셔야 돼요. 반대로 자 여러분들 여기에 to를 보여주고 자 뭐가 나옵니까? used와 applied를 함께 선택지로 준 그런 유형도 여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해석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클렌저가 오로지 여기에만 사용돼야만 된다라고 할 때 be used for다라고 하는 점 강조 드리면서 자, 또 다섯 문항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다섯 문제를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제 풀어보셨는데 자, 점점 이제 수고가 좀 많아져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점점 조금씩 집중력도 떨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다시 한번 모아서 자, 잠깐 브레이크하고 후반부에 116번부터 강의 진행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뵐게요. 자, 116번부터 120번까지 자, 이 강의 후반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일단 뭐 오늘 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제가 한 가지 앞쪽에서 언급을 한다는 걸 깜빡했는데요. 저희 그 전자칠판의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프레시한 기분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역지사지로 저희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학생들 입장에선. 그렇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해 주시는 것이 저희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EBS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여러분들께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데 조금 더 집중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116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BCD의 선택지가 애매합니다. 자, both라고 하는 아이는 품사가 많잖아요. 형용사, 대명사가 기본이고 접속사로도 잘 쓰죠. both A and B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겠고 두 번째로 가시면 and는 등위 접속사고 so는 부사이거나 등위 접속사인데 자 그리고 as는 뭐예요? 이건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애매하네요 여기. 자 그래서 품사가 너무 애매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를 좀 따져보니까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present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나와 있고요. present는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목적어가 보딩 패스예요. 보딩 패스라고 하는 거는 탑승권이죠. 항공기에서. 보딩 패스, 그 다음에 passport, 여권입니다. 그리고 to 이하에는 뭐가 나와 있죠? 그렇죠. 사람이 나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present something to somebody의 구조가 나와 있는 건데 something이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도 좋아요. 사실은. 알겠죠? 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쪽에 있는 패스를 수식하거나 혹은 present를 수식하는 구조로 가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패스와 자, passport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and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하지만 both와 so는 쓰임새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올 가능성이.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답을 쓰려고 봤더니 as는 전치사로 쓰이면 거의 자격이거든요. 뭐뭐로서? 여권으로서의 보딩 패스, 여권처럼 보딩 패스. 그러니까 자, 요거는 전치사로 쓰이면 자격이거나 아니면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태는 뭐뭐와 같은 그런 뜻인데 2번으로는 사실 잘 쓰지도 않아요. as를 토익에서는 안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야, 이건 두 개가 병렬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하고 이거를 제시하는데 to 이하의 사람에게 제시한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품사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버리고 났더니 자, 이거 두 가지가 전치사도 들어갈 수 있고 등위 접속사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등위 접속사는 보통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복되는 것들이 다 앞뒤에 생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어와 단어를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내용상 대등하다라고 하면 자, 수식 구조를 만들어내는 전치사가 아니라 피본이 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결국은 정답이 피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문제에 대한 해설은 끝났고요.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객들이 요구받는 게 뭐죠? 이거 하라고요. 보여주는데 뭘 보여줘요? 바로 탑승권과 여권을 보여주도록. 누구에게? 바로 항공사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Prior to 별표. 앞쪽에 due to 봤잖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인데 전체를 전치사라고 보죠. 그래서 before의 뜻입니다. 참고로 before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로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전치사로밖에 못 쓰죠. 자, 그래서 이 아이는 명사에, 그죠? 예. 명사가 나와 있는데, 자, 정통 명사가 아니라, 그죠? 예. 동명사가 나와 있다라고 보셔도 좋겠고. 자, 그리고 보딩 자체는 이제 완전히 명사화 되어져서 쓰여집니다. 탑승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래서 탑승 이전에 이 사람에게 이것과 이것을 보여준다의 구조이기 때문에. 자, 뭐, 품사상으로만 보면 전치사도 얼마든지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여러분들, 디번을 답으로 쓰는 것은 안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116번 마무리하고 1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의 ABCD의 선택지가, 자, 다 품사가 달라요. 자, 그래가지고 봤더니, 일단 지울 수 있는 게 눈에 딱딱 보이네요. 둘은 형용사기 때문에 stays를 얼마든지 수식할 수 있습니다. 자, stay는 동사명사 동일형이거든요. 그 이 아이에 지금 뭐가 있죠? must sign이라고 하는 주어, 지금 동사가 지금 명백하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동사명사의 동일형이었다고 했을 때 형용사가 들어가도 좋았어요. 그런데 each도 각각의 뜻이니까 각 하나하나죠? 단수의 명사가 나와야 되고, another도 언이 붙었잖아요. 다른 하나를 가리키긴 하는데 이것도 단수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stays를 명사로 보더라도 답은 될 수 없어요. 물론 stays가 동사라면 더더욱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C 아니면 D가 답인데요. 자, someone이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주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얘는 이제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얘기잖아요. 누군가가 머무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뒤에 동사가 여기 또 나온다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자리에는 뭐가 필요해요? 얘가 이제 명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얘는 이제 동사고요. 자, 이 자리에는 주어도 필요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뭘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얘를 하나의, 자, 명사의 절로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왜냐면 동사 앞에는 명사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주어뿐만 아니라 접속사의 역할도 겸해야겠죠. 다시 말해서 접속사와 명사의 역할을 겸하면 관계대명사가 와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자, 관계 대명사에 ever가 붙으면 두 가지 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늘은 그 하나만 소개할게요. 자, 바로 앞쪽에 any라고 하는, 자, any 뭐뭐뭐라고 하는 선행사를, 자,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who기 때문에 사람이겠죠. anyone who의 뜻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ever가 원래 강조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누구라도, 뭐뭐하는 누구라도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용법 잊지 마시고, 자, 이거를 우리가 용어를 붙이자면 관계대명사에 ever를 붙여서 뭐라고 불러요?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하고, 복합관계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용법 중 하나는 무엇이다? 자, 바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명사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행사는 그냥 선행사가 아니라 강조의 선행사야. 누구라도.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자, 7시 이후에 사무실에 남아있는 누구라도 그 사람은 이런 얘기죠? 자, must sign이 동사이기 때문에 사실 stays를 우리가 명사로 보고 형용사가 수식한다고 해도 문장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stays가 어떻게 sign을 해요? 맞죠? 그래서 자, 사실은 문법적으로 우리가 A, B를 버렸지만 해석을 통해서 가시더라도 버릴 수 있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어디에다가 after hours log가 되겠습니다. log는 여러분들 일지예요. 일지. 특히 선박이나 자, 비행기 따위의 항해, 운항 일지를 log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앞쪽에 after hours라고 하는 것은 퇴근 시간 이후에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요 시간 이후에 자, 일지에다가 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whoever라고 하는 단어의 쓰임새, 자,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번으로 가시면 ABC는 모두가 다 명사가 되고 뜻이 달라요. 아웃풋은 인풋의 반대죠. 인풋이 투입이라면 이건 산출입니다. 산출 혹은 산출량. 인스턴스는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effort는 노력입니다. 자, 네 번째 account는 뜻이 많죠. 계좌와 설명의 뜻 두 개만 하죠, 오늘은. 그랬을 때
빈칸에 어떤 어휘가 들어간 게 맞느냐. 명사 어휘 문제예요. 자, 토익 시험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자, 그리고 제 강의를 이제 들어왔던 분들은 이 표현을 제가 아예 통으로 외우라고 늘 노력, 그, 많이 강조하죠. 자,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해석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고, 그러면 끄는 것이에요. 뭘 끄죠? 불을. 자, 근데 어디에 있는 불 끄는 거예요? 컨퍼런스 룸에. 회의실에 불 끄는 거예요. 자, when you're done. 일이 다 마무리됐을 때. 자, 에너지를 세이브 하기 위한 뭐뭐뭐 속에서, 이거는 뭐죠? 불 끄는 거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 중 어떤 한 가지로 불 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in an effort to, 자, in an effort to의 to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굉장히 잘 사용된다. 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In an effort 말고 또 이렇게 잘 쓰이는 또 하나의 표현이 뭐예요? In an attempt to. 비슷한 뜻이에요. 뭐뭐 하고자 하는, 자, 그런 한 가지의 시도. 됐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뭐뭐 하고자 하는 노력, 뭐뭐 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이죠. In an effort to, in an attempt to. 자, 혹시라도 모르셨다면 오늘부로라도 정확하게 암기를 잘 해두셨으면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자, 119번 갈게요. 자, ABCD의 선택지가 쭉 나와 있는데, 자, 의미가 서로 다른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용사의 어휘 문제로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arrange of라고 하는, 자, 수거 표현이 딱 눈에 보이네요. arrange of는 뭐죠? 그렇죠, 다양한이죠. 이건 기본 수거니까 누구나 다 알아야 돼요. 보통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요. 뭐뭐의 뭐뭐뭐. A of B라고 하면 B의 A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자, 이것이 하나의 형용사로 취급받는, 자, 그런 경우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range 앞에 붙을 수 있는 건 뭐가 될까? 다양한데. 얼만큼 다양할까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양한 academic and technical courses예요. 자, 뭐 중간에 예를 빼더라도 다양한 뭡니까? 다양한 과정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양한 과정들을 수식할 수 있는, 자, 형용사에 뭐가 있을까요? prolonged는 길이가 연장되는, 더 길어진 거예요. 길이가 더 길어진 다양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이라고 강제를 하고 싶으면 그 range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넓은 range가 되어야 말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사실은 broad뿐만 아니라 large range of 혹은 wide range of, 자, 아주 고전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broad range of, 그 다음에 huge range of, 아주 커다란 range, 알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우리말로 번역은 굉장히 깔끔하게 하기가 힘들지만 영어로 보자면 대단히 다양한의 의미로 씁니다. 자, 그럴 때 저 range 자체가 넓어졌다, range 자체가 굉장히 크다, range 자체가 거대하다, 이런 형용사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 extensive 같은 형용사도 써요. 알겠죠? 확장, 연장된의 뜻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지금 형용사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broad 말고도 이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자, A번에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요거는 강조의 형용사를 찾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양한인데 대단히 다양한 그런 코스를 제공한다의 맥락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C와 D는 잘 버리실 수가 있는 것이 several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뭐가 나오죠? 그렇죠. 얘는 셀 수 있는 것 몇몇 개의 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range가 단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안 돼요. various도 마찬가지로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면 뭐다? 당연히 얘도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뭐뭐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안 되겠어요. 그러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바로 범위의 다양성에 강조를 하려면 뭐 prolonged처럼 연장된의 뜻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넓다 가 오는 것이 타당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평생 학습 센터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대학의 기능이 우리나라도 점점
어떻죠? 대학들이 하나하나 이제 없어지고 있죠. 왜요? 바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인구 구조 자체가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니까 아래쪽 세대가 지금 숫자는 적은데 대학 숫자는 어떻죠? 많이 늘려놨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지방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거나 자 혹은 뭐 학생 숫자가 다 채워지지 않는 자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자 인구가 적은 곳이죠. 제가 지금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 세워진 학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런 곳에 이제 만약에 학교가 지어져 있으면 학생 숫자가 다 안 차잖아요. 그래서 대학도 변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신하나요? 바로 지역 주민들의 자, 그 평생 학습 있죠?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이 변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continuing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평생 교육의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 지역이면 농업과 관련된 어떤 강좌들을 열어서 자, 주민분들께 강의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역할이 변하는 경우가 외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외국에 community college라고 하죠. 그 지역에 각 이제 조그만한 대학들이 있어요. 자, 그런 학교들은 자, 이런 continuing education을 담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런 평생 학습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제공하는 게 바로 그렇죠. 학술적인 그런 코스도 제공하고 기술적 코스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다양한데 대단히 다양한이라고 했을 때는 자, 그 범위가 넓다를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broad, huge, wide, large, extensive 이런 단어들을 쓴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코스를 갖다 제공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이건 부사로 보시면 되겠네요. 바로 자, 주민들 있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수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어울리는, 그죠? 네, 적합한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적합한 자 그런 코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부사로 봐도 좋지만 해석을 해보니까 또 어떻게도 가능해요. 자, 적합한 코스들 이렇게도 괜찮죠. 그러니까 문장 끝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다. 그 앞이 목적어다라고 하면 문장 끝이기 때문에 부사로 해석해도 좋고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해석해도 좋아요. 둘 다 다 해석이 다 되면 어떻게 되죠? 아, 그건 아무 쪽으로나 판단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바로 이 문장은 두 가지가 다 되네요. 그죠? 자, 투 이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코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해도 말이 되고요. 자, 투 이하에 적합한 그런 코스들을, 다양한 코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19번도 마무리 짓고 120번 가겠습니다. 자, 120번은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왜는 무조건 뒤에 절 와야 되는 거 알죠? 자, 그래서 의문사로 사용돼도 절, 접속사로 사용돼도 절이기 때문에 치우겠습니다. 24 hours of their submission은 명사죠, 그냥. 그래서 into 아니면 between 아니면 within인데 이것도 얘기 끝내겠습니다. between은 둘 중에 하나 사이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among이나 between이 나오면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24시간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치우시고 그러면 24시간 이내가 되느냐 아니면 24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냐를 따져보시면 되는데요. 답은 쉽게 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회사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어디에? 자, 바로 Customer Inquiry. Inquiry는 무슨 뜻이죠? 문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Inquire가 묻다의 뜻이고. 그래서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자, 대답하는 겁니다. 바로 자 제출이죠. 자 제출이라고 하는 건 고객이 문의사항을 제출한 거예요. 자, 그 제출한 지 24시간 이내로 자 답변하는 것이다. 이기 때문에 자 맥락상 적절한 전치사는 D번의 within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20번까지의 문제풀이도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떠셨습니까? 이제 1강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셨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날로날로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뵐게요.